가장 가까운 곳, 묵묵히 우리와 함께한 그릇 옹기. 손때 묻은 옹기는 그저 그런 생활 도구가 아닌 계절 속에서 함께 호흡하던 자연의 일부였다. 한 50년 됐죠. 담아놓으면 그냥 다르고 맛도 좋고 좋다고. 이 부사찐 담아놓으면 자기 맛이 없고 가고 그래 좋다고 좋다고. 그래 예전부터 이제 다 먹는다 그러네. 울산 울죽은 외고산 마을.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옹기 마을이다. 한국전쟁 전후 전국의 옹기장이들이 하나둘 외고산으로 모여 만들어진 옹기 마을. 지금은 40여 가구만이 남아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옹기장이는 오늘도 묵묵히 흙을 밟는다. 세월의 무게를 실어 흙을 굽게 짓이겨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기를 빼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제 점토인데 이 점토는 한 가지만 해서가 안 됩니다. 이제 만들 때가 만들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말리기도 좋아야 되고 또 굽었을 때 하도수 강도수 합니다. 이제 불 온도수 하고 맞아야 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가지만 아무리 좋은 걸 한 가지만 써가 안 되니까 보통 다섯 가지 흙을 씁니다. 지방마다 특색이 다 있으니까 흙이. 그래 여러 가지 이 흙이 정말 옹기가 잘 굽고 잘 나온 데는 흙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흙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찰지게 반죽한 흙은 흙가래로 다시 태어난다. 바닥이 만들어지고 첫 다듬이 시작됐다. 기벽을 쌓아 올린 후 탈해질과 수레질을 반복하면서 옹기는 그 모습을 갖추어간다. 건개를 이용해 옹기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고 옹기의 위아래를 다듬는 것으로 옹기가 완성된다. 작은 흙뭉치가 그렇게 옹기가 되었다. 옹기 만들 때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닥에서 바닥 부분에서 한 뼘 정도 옷가지가 중요하고 또 위에는 전 부분에서 한 뼘 정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옹기는 그 한 개만 놓고 굽는 게 아니고 이 단주에도 단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그 절에서 위에 한 뼘 정도 무게가 가고 또 바닥에서 한 뼘 정도 이거 무게 중심이 거기 실리니까 거기서 짐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옹기는 몸에 유약을 입고 햇볕과 바람을 맞는다. 그리고 20일 후 이틀 동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옹기가 익어간다. 이 전통 옹기를 굽는 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정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에서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때문은 가마에 옹기가 이번에 잘 나올까 뭐 야, 우리 뱃속에 있던 애기 양가지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그래서 나무 한 가지씩 가마에 불을 넣을 때 많이 그게 정신을 들여가지고 그래 굽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불씨가 사라지고 가마를 식힌 지 사흘째 외고산 기슭의 흙덩어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 꼬박 열흘을 견디고 비로소 옹기로 태어났다. 모진 시간을 견뎌냈지만 고작 10개 중 서너 개의 옹기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쓰지도 못할 거냐 많이 굽혔거나 덜 굽혔고 뭐 이래 깨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깨야 되는데 그 깰 때 심정은 자식끼리 뿌리는 심정 한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깰 때는 정말로 가슴 정말로 이거는 말로가 표현 못할 수 말 못할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그때는 뭐 여태까지 이래 힘들게 했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옹기를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그릇 옹기. 하지만 옹기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우리의 역사를 담는 가장 큰 그릇이다. 참 제가 여태까지 참 안 버리고 여태까지 해온 종기는
정말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큰 대도군. 이 정도를 우리가 꾸고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고 참 어려운데, 사실 또 이렇게 잘 나오기를 상당히 원기를 하는 우리 장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로 이거 흐뭇하거든요. 여태까지 원기가 너무 소외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 그릇에 대해서 소외된, 사실 이게 써보면 원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게다 또 제 자신도 원기 배우고 있지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원기를 사랑해주고 또 원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과 흙과 불이 빚어낸 한국의 혼 옹기. 지금도 우리 곁 어디에선가 조용히 숨을 쉬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